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리오절 최후의 시민 중 한 명인 오즈마카노님의 캠핑장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안타깝게도 교토리나 마로그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법 때문에 지금 데려가는 건 동생 한 명이고요. 해당 캠핑장에는 캠핑을 좋아하시는 로즈마카노님 부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둘이 가면 아마 4명 채워질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 후. 안녕하세요. 와우 씨. 이야 진짜 프로인데 역시. 어, 너무 좋아. 오호. 행사하다 보니까 그렇죠. 혹시 자기소개를 좀. 와플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로즈 마카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플 스튜디오라는 이제 캠핑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로즈 마카롱님이십니다. 제 방송은 보신 지 어느 정도 좀 되셨고 저번에 한번 촬영을 따로 했었어요. 거기서 음식을 먹어봤었는데 여기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인디언 느낌의 텐트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천막 위주의 적인 것 같고 그 특유의 나무 타는 냄새. 그래서 주변에는 산창 이제 불을 피울 시즌이기 때문에. 어우 향 너무 좋다. 여기 약간 힐링 느낌이 좀 있어요. 나 저희도 피울 겁니다. 아, 장작도 있네. 이야, 리얼 장작이다. 와, 이것도 다 도구잖아요. 프라이팬도 뭔가 틀리다. 터크팬이라고 해가지고. 터크팬이요? 무쇠요. 예, 무쇠. 여기를 지금 오일 갖다가 다 시즈닝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 그럼 만지면 안 되는 거였나요? 아, 그 상관없어요. 아, 예, 일단 여기다가 이제 스테이크를. 오호, 여기 이게 자동으로 이쁜 모양이 나겠네요, 약간. 와, 이건 뭔가요? 두 번째 요리로 분짜를 해드릴 건데. 분짜요? 와. 불려놔야 돼서. 와우, 이야. 이거는 실제 토마토인가요? 아니면은? 저희 다 먹을 거예요. 아, 여기, 아, 모형인 줄 알았네요. 자, 저희 첫 번째 스케줄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로 기정떡을 부을 거예요. 기정떡. 기정떡이 뭐예요? 오, 귀엽다. 익설기 같은 거? 네네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달라요. 그거를 맞네. 버터에 구우면 떡보다는 약간 빵 같은 식감이 나오고. 네네.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군요. 그치. 강릉의 명물이에요. 진짜 빵 같다. 빵인데 아무리 봐도?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어, 향 너무 좋다. 나오면 맛있어. 오, 야, 향 맞다. 버터 향. 진짜 식빵 굽는 것 같아. 토마토를 좀 먹어봐도 괜찮을까요? 예예. 예. 아 이건 단마토라고 해갖고 뭐야? 맛이 틀립니다. 예. 오, 예, 뭐야? 다 엄청 달아. 뭐야? 설탕이 덜인 느낌인데 거의? 진짜 그 설탕 치는 것 같다. 아 너희도 먹을래? 자, 처음 먹어봐. 너무 맛있다. 달다. 여기에다가 시럽을 살짝 뿌릴 거예요. 와 무슨 시럽이죠? 메이플 시럽. 메이플. 연유도 괜찮고 메이플 시럽. 연유 좋을 것 같아. 메이플 연유. 메이플 시럽. 아. 아. 와. 떡이야. 계란빵인데? 다른 방법으로는 계란물에다 적셔가지고. 아 진짜 안에 떡처럼 쫄깃쫄깃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빵이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로. 포슬포슬해가지고. 응. 아 이거 와 시럽이 필요 없는데요? 이거? 마이. 와우. 오, 영롱해. 시럽이 발라진 기정떡. 빵떡 빵떡. 와. 안녕. 와, 약간 행복해지는 맛이야. 와 대박이다 진짜. 내가 평생 먹은 디저트 중에 거의 탑인 것 같아. 아니 이거는 겉에 원래 떡같이 좀 더 겉에가 쫄깃하고 안에가 훨씬 부드러워지니까 겉바 속촉이 아니라 겉쫄 속촉이야. 어 미쳤다. 근데 이제 메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짜 준비하고 있어. 와 이거 진짜. 이게 무슨 소스에 절이신 거죠? 분짜 소스라고 해서 네. 제가 직접 만든 레시피거든요. 아~ 지금 요건데 아~ 집에서 미리 만들어 온 거라. 모홀리. 요거는 부토리님께 전달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고기는 이건 어떤 고기인가요? 목살. 목살. 와. 이거 삼겹살 아닙니까? 아니 삼겹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 모르세요? 목살을 먹을 때가 있고 삼겹살. 아. 두 분도 따로 오셨나요? 와 미쳤다 이거. 한 점 먹어봐도 괜찮습니까? 입 맞으신가요? 안 먹고 싶어졌어. 와. 이게 지금 무역맘 소스예요. 이거를 앞접시 드린 거에다가 반 정도 구운 다음에 당근을 넣고 야채랑 고기 면을 넣으셔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당근 많이 넣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식감이 다르네. 먹어본 사람들은 당근 많이 넣어요. 뭔가 네. 약간 동남아에서 먹을 것 같은 느낌. 이 면이 되게 소스 흡수를 되게 잘해요. 그 국수 같은 느낌으로 먹는데 이 당근들이 아삭아삭하게 식감을 되게 돋아주고 거기에 고기가 있다? 말 다 했어요. 고기들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면이랑
양갈비가 왔습니다. 와, 색깔 봐라. 잘라줄게요. 네. 찍어 드시면 돼요, 계란은. 그리고 뼈는 하루 좀 두껍게 붙여놓을 테니까 일단 뜯어 드시면 되고요. 차게. 와, 예. 이거 들고 먹어야 돼. 토마토다, 토마토. 이거 뜨거울 겁니다. 좋습니다. 예, 네, 뜨거울 거예요. 보이세요? 우와! 네, 소스 찍어서 드시면 더 맛있을 거고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와. 와. 아, 뼈 뜯는 맛이 있다. 뼈 쪽이 부드러워. 어, 이건 뭐죠? 그냥 국물이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꽃게 대충 넣고 대파 대충 넣고. 대충이요? 네, 대충 넣어가지고 그냥 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맛일까 너무 궁금하다. 엄청 시원할 것 같아. 응. 와, 이 냄새가. 향 올려보세요. 네, 와. 엄청 깊네요, 진짜. 와, 제대로 해산물이 됐지 이거. 오. 다 레트로 감성 같아. 이름이 레트로입니다. 아, 그래. 어, 몸이 따뜻해졌다.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아, 네. 어,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손이 좀 째시라고. 오와. 여기는 이제 등심국 쓰고 있습니다. 와, 미쳤다. 이걸 안 찍고 있었네. 우야. 오. 지금 레어로 굽고 있는 건데 이게. 오. 와, 대박이다. 색감이 장난. 와. 군침이 피자 스피너. 이건 어디 살이죠? 등심입니다. 아, 등심. 어, 이건 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감바스군요. 진짜 모든 장르의 요리를 다. 이게 뭐야? 야, 진짜 강해지는 기분이다. 가져갈게요 이제. 스테이크 나온다. 와, 진짜. 이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지글지글거리고 있는 거 밑에? 자를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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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레어다. 와. 보이세요? 와, 무뚝박. 아, 조금 덜 뺐어야 되는데. 파를 많이 넣어서 파기름이 나와서 괜찮아. 와, 파기름 맛이야, 진짜 이게. 와. 혹시 갓김치 아시죠? 네. 근데 물로도 담가요. 물갓김치. 물갓김치요? 예. 여수에서 물갓김치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많이 익은 거예요. 넓은데 진짜. 음주는 누가 하세요? 제가. 프랑스 하시겠습니까? 짠. 좀 느끼하시죠? 약간 기름지긴 해요. 코스답게 뭔가 약간 느끼할 쯤, 뭐 할 쯤. 진짜 약간 이거 김치가 신한서 일단. 용과라고 아세요? 드래곤 후추.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백색은 국내에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적색은 아. 자주 안 들어오고 조금 더 비싸요. 예. 적용과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용과. 네. 우와, 뭐야? 원래 용과예요, 적용과. 보여요, 보여요 지금? 아니, 난 용과가 아니, 흰색이라고 빨간색, 빨간색이라길래 껍질이 네. 빨간색인 건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요, 껍질은 다 빨간색이고요. 그래서... 내부가 적용과가 훨씬 맛있습니다. 여기 비트 색깔이야? 강도가 더 높습니다, 훨씬. 강도라고 뭐하고 용과는 사실은 거의 식감으로 먹는 건데 흰색은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얘는 맛있습니다. 뿌려 뿌려 먹는 게 원래 국룰입니다, 국룰. 와,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 누가 보고 간 아니냐고. 어, 진짜 진짜 생각났다. 와, 색깔 봐, 보석 같아, 보석. 어, 처음 먹어본 식감이다, 진짜. 미안한데 이건 맛 설명할 수 없어. 식감은 약간 키위 같은 어. 느낌 아니에요? 맞죠, 맞죠. 맞, 키위 같아요. 약간 조금 더 알갱이가 있는 키위. 근데 맛은 좀 밋밋하면서도 그래서 꾸덕꾸덕군요. 네. 와.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 어떻습니까?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어, 먹어. 빨리 먹어. 그치, 먹다 보니 꿀을 먹게 돼. 나도 뱉으려고 했는데 꿀이 너무 맛있어서 먹었어. 아니, 너무 잘 돼있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가열을 시작해. 지금 올라간 게 피자 위에다가 아까 소스 얹고 식구문단. 식구문단. 친구 할머니다. 더 먹고 가. 아,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며. 다 먹었어? 아이, 과일 먹어야지. 과일. 아이고. 식혜줘야지. 식혜. 이런 거. 이 컨텐츠 계속하면 살 뺄 수가 없겠다. 좋은 재료들로 야외에서 캠핑으로 오. 먹으니까 거기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 어, 피자. 작아서 먹기도 편하다. 한입 크기. 이거 확실히 피자보다 간식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토마토 소스가 아니라서 입이 심심할 때 먹을 수 있는 거. 아, 피자가 진짜 느끼하지가 않고 별로. 사과잼 때문에 오히려 덜 느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덜 물린다고 해야 되나? 어이구, 나도 아쉽다. 아직 준비한 거 많은데. 뭐라고요?
저번에 먹을 때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바나나님이 두 분이 먹는 거 그 양만큼 드셨어요. 근데 그날 집에 갈 때 걸음이 틀려지셨어. 올 때는 다 오셨는데 가실 때는 더 그렇게 지금도 그래요. 약간 마무리 겸 여기 지금 밤 요것도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밤에 되니까 본 분위기가 또 이쁘거든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야경을 보시면 되는 건데 모닥불이 되어 있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저기 동그랗게 지금 뜬 게 달입니다. 밤이 되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이야 이것도 이렇게 빛이 안 날 것 같은 건데 은은하게 들어오네요. 야 진짜 아늑하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오늘 훌륭한 음식을 주시는 우리 와프 스튜디오의 로즈 마카롱 부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너무 진짜 고급 식재료들의 이런 경험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근데 약간 그게 더 캠핑에 어울려요. 와플 스튜디오예요, 와플 스튜디오. 캠핑 하신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시고 하시니까 가서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거 유튜브로 가려면 여기 카드라도 제가 띄워드릴게요. 거기에. 이쪽으로 오늘이 두 번째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따따 스키테 스키 스키테 도레다케 주요 이오 사케테